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오늘 제가 맡을 강의는 중국 회원 가입 방법입니다. 중국 회원 가입 방법.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예. 아까 우리 위챗, 휴대폰에 위챗 다 다운받으셨나요? 위챗? 위챗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위챗으로 결제하고 위챗으로 돈 보내고 뭐 위챗으로 호텔 잡고 위챗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위챗을 다 다운받으셨나요? 예, 위챗 다운받으셨으면 우리가 중국 쇼핑몰을 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애터미샵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애터미샵 깔듯이 위챗에 들어가서 우리 애플렛이라고 있어요. 샤오청슈. 샤오청슈 들어가서 우리가 아이도메 아이고 우리가 영어로 써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중국 쇼핑몰이 보시면 잠깐만요. 그림 나오나요? 이거예요? 없어. 일단은 위챗에 들어가 보면 검색 다 한국어로 되어 있죠. 저는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검색에 들어가서 맨 밑에 부근에 맨 밑에 애플릿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미니 프로그램 미니 프로그램 나오면. 그게 힘들다면 이거를 스캔하세요. QR코드 스캔하면 여기가 애터미 쇼핑몰이거든요. 예, 스캔하면 요 네 가지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다 다운받으셔도 돼요. 일단은 요거는 쇼핑몰 먼저 다운받으시고 휴대폰 화면에 끌어오기 해서 쇼핑몰을 일단은 다운받으셔요. 예, 그리고 좌측에 요거는 공식 계정, 애터미 공식 계정이고 중간에는 구독 번호예요. 구독 번호. 그리고 요거는 우리 채널 애터미 같은 거기고. 네, 요거를 일단은 요거 먼저 다운 받으셔요. 쇼핑몰을 다운 받으셔야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 네. 다 다운 받으셨나요? 네네, 위챗. 예예, 위챗 다운 받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놔요. 위챗이 지금 안 되시는 분은 일단은 요거 사진을 찍어놔요. 예, 사진을 찍으면 하나 하나 이게 나오거든요. 네, 위챗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사진을 먼저 찍어 놓으세요. 이 사진이 요 위에 여기가 애터미 샵이거든요. 예, 중국의 애터미 쇼핑몰입니다. 이거 다음 화면에. 잠깐만 올리고. 네, 사진 다 찍으셨나요? 사진 찍으시고 다음에 우리가 스캔하셔서 쇼핑몰 다운 받으시면 돼요. 예. 일단은 첫 절차가 위챗을 깔고 그리고 위챗에 검색에 들어가면 미니 프로그램 들어가서 우리 애터미 쇼핑몰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돼요. 예, 홈 화면에다 추가해서 이렇게 휴대폰 열면 한국 쇼핑몰 그리고 중국 쇼핑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중국 회원을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볼게요. 잠깐만. 중국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정보. 우리 한국이랑 비슷해요. 첫 번째 중국 성명. 중국 글자로 된 성명을
아셔야 돼요. 중국 성명. 우리 신분증하고 똑같은 이름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개명은 했는데 신분증 이름은 개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신분증에 있는 이름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닉네임. 요거 닉네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닉네임. 우리가 닉네임은 다 영어 대문자로 돼 있어요. 우리가 소문자 입력해도 나중에는 대문자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개보도를 볼 수 있잖아요. 한국의 개보도 보면 영어 이름이 돼 있어요. 영어 무슨 무슨 무슨. 그러면은 내가 기억하기 쉽게, 만일에 제가 미연이라 해요. 미연. 그러면 메이엔. 영어 이름은 메이엔. 그리고 저희는 그런 방법을 써요. 이 사람의 이름, 영어 이름, 그리고 출생년, 년을 써요. 그러면 대략 이분은 나이대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누구누구 딱 이름 보면은 알거든요. 아니면 닉네임을 무슨 뭐 핑크 공주 뭐뭐 이렇게 썼는데 누구지? 생각이 안 나요. 그 당시는 생각나는데 나중에 개보도가 쫙쫙쫙 올라가면 누군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닉네임 쓸 때 회원 성명 중국 병음. 병음이 영어 대문자예요. 예, 소문자 쓰셔도 대문자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분 이름 뒤에 출생년 아니면 내가 알기 쉽게 하시면 돼요. 닉네임은 규정된 거 없어요. 그리고 신분증 번호는 꼭 있어야 돼요. 전에는 신분증 앞뒤 사진도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번호만 있으면 돼요. 너무 간편해졌어요. 예. 번호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중국 신분증 뭐 20023 뭐뭐뭐 하고 뒤에는 영어 문자로 X가 나와요. X. 예. 그 X가 영어예요. 영어. 번호, 그 부호 X가 아니고. 이럴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 저기 나중에 본인 인증할 때 그 X를 우리가 부호로 하면은 안 올라가요. 영어 문자가 어떤 데는 X가 있어요. 그 가끔 가다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분증 번호를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거의 중국에는 핸드폰 번호를 만들려면 본인 신분증 본인 인증하고 신분증 번호로 가서 사거든요. 근데 가끔씩 저희 교포분이 한국에서 H2가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신분증으로 가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온 지 오래됐어요. 중국 번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본인 휴대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꼭 조심해야 돼요. 만일에 나는 한국에 있어. 중국 사람이에요. H2. 근데 나는 중국 신분증으로 가입하고 싶어. 근데 휴대폰 번호가 없어. 그럼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 휴대폰 번호 본인 그 인증 번호만 받으면 돼요. 휴대폰이 켜져 있을 때 인증 번호 받으면 돼요. 요거는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본인 휴대폰 번호 꼭 본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휴대폰 번호 있어야 되고,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돼요. 대신 이분이 회원 가입이 안 됐을 경우, 회원 가입이 한 휴대폰이 한 번만 돼요. 그래서 이 한 번만 받아주면은 본인은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찾을 때도 부모님이든가 할아버지나 할머니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들 휴대폰을 쓰면 돼요. 그리고 주소는 필요 없어요. 주소는 나중에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주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후원인 번호라고, 중국에서는 후원인 번호 그대로 하면 투이지엔은 허만데 그게 아니고 애터미에서 아는 회원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국 쇼핑몰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할 때 이게 후원인 번호예요. 애터미에서 아시는 회원분이 있습니까? 그게 후원인 번호예요. 그럴 때 우리가 후원인 번호를 적어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후원인 성함, 후원인 번호하고 확인 딱 하면, 이따가 제가 또 상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후원인 성함이 나와요.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그러면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 이따가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센터, 우리가 소속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가입하면 분당 탑 소속. 그러면 우리 중국에는 우리 탑 센터 산하에 세 군데가 있어요. 대련, 그리고 함은 상해,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상해 부근에는
상해를 선택하시고 함은 부근에는 함은을 선택하시고 대련 동북삼성 그쪽에 우리 탑센터 소속의 그 센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 사진 찍어 놓으시고 이따가 우리가 회원 가입 절차 하실 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세하게 어떻게 시작하는지 예, 사진 다 찍으세요. 네, 한번 볼게요. 우리 쇼핑몰에 들어가면 됐습니까? 자,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쇼핑몰 다 깔면 애터미 쇼핑몰이 나와요. 그러면 회원 가입 절차가 애터미 쇼핑몰이 지금 아이돔에 아이고 이렇게 샵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여기 나 하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내가 회원 가입을 해야 될 때 등록이란 나와요. 등록. 네, 중국말로 돼 있어요. 요런 화면 찾으면 돼요. 요거. 나에 들어가면 일단은 첫 페이지 들어가면 맨 밑에 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워드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거를 터치하면은 요 화면이 나와요. 여기 위에 등록이라고 나와요. 등록. 우리 애터미샵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 하듯이 예, 등록이 회원 가입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딱 터치를 해요. 등록 터치하면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 여기를 터치하면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이.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면은 우리가 회원 가입도 되고 로그인도 돼요. 이 화면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미 등록된 회원들은 여기다 휴대폰 번호 아니면은 회원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여기를 꼭 체크해야 돼요. 여기. 여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체크 안 되면 안 넘어가요. 아니요. 중국 회원 번호. 일단은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대만은 회원 가입할 때 꼭 로그인을 해야 이게 회원 가입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이나 중국은 기존 로그인 안 해도 이 화면에 들어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등록 회원 가입 요거는 한국말로 뭐냐면은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 그러면 여기를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위에는 로그인이에요. 로그인. 그러면 회원 가입은 여기예요. 여기. 예. 여기 정모의 아이돌매 회원. 애터미 회원이 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회원 가입하려면 여기를 터치하고 여기 꼭 터치해야 돼요. 내가 이 뭐뭐를 약관을 다 읽었다. 여기 터치하고 여기를 터치하면 잠깐만요. 또 이렇게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예? 제가 이따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 화면을 딱 사진을 캡처하면 번역이 딱 나와요. 진짜 좋아요.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또 방법이 있네요. 자, 여기 일단은 요 사진을 다 찍어놔요. 그리고 이제 번역기 돌리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회원 가입은 여기 터치, 로그인은 여기. 예, 지금은 회원 가입이니까 여기 터치하면 또 여기가 나와요. 여기는 중국 대륙, 홍콩, 그리고 마카오, 대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 회원 가입이죠. 그러면은 중국을 터치해요. 중국. 요거를 또 터치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여기 휴대폰 번호예요. 휴대폰 번호 입력하기. 여기가 나와요. 휴대폰 번호는 본인 거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죠? 예. 네. 휴대폰 번호. 이게 꼭 조심해야 할 거. 상대방이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미리 연락을 해놔요. 지금 인증번호가 갈 거니까 받으면 바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60초밖에 안 돼요. 내가 이거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넘어서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몰라요. 앞에 건지 뒤에 건지. 그래서 일단은 회원 가입할 때 상대방이 계실 때 휴대폰 번호를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때 미리 연락을 해서, 왜냐하면 거의 옆에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거의 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휴대폰 번호 188뭐뭐뭐뭐 해가지고 인증번호를 보내요. 보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똑똑똑똑 60초부터 59초 58초 진짜 그때는 마음이 진짜 졸여요. 저기 인증번호를 안 보내주니까. 그리고 다음 여기까지 인증번호 보냈어요. 인증번호가 왔어요. 6자리 숫자예요. 여기 6자리 숫자. 인증번호 6자리 숫자 하고 등록. 인증번호 받은 다음에 화면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여기가 거의 우리 한국에서 회원 가입할 때 절차랑 똑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름, 중국 이름. 본인 신분증하고 똑같은 이름, 그리고 신분증 번호, 그리고 여기 닉네임. 닉네임이 어떤 데는 닉네임을 썼는데 다 하고 여기 가입 완료 할 때는 닉네임이 무효입니다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데는 자기 이름하고 흡사할 때, 하여튼 그게 닉네임이 무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닉네임을 다시 하면 돼요. 닉네임을 여기 닉네임 하고,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 우리 통일적인 비밀번호,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비밀번호를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그리고 나서 다음 절차는 애터미에서 아는 회원이 있습니까? 이거 뭐라고 했죠? 후원인, 오케이. 후원인 번호. 그러면 있습니다. 요거는 없습니다. 해요. 요거 있습니다. 해요. 있습니다. 하고, 후원인 번호를 적어 넣는데, 한국 후원인 번호는 뭐, 33 얼마, 15 얼마, 얼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중국의 회원 번호는 C가 앞에 있어요. C. C1544, 뭐뭐뭐. 그러면 중국 회원 번호 몰라요. 위에 저희가 한국에서 계보도 보잖아요. 중국 회원 번호가 C로 안 나와 있잖아요. 3 얼마 얼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그분 회원 번호를 넣어도 돼요. 한국에 우리가 계보도 보면 쩍쩍쩍 나와서 회원 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후원인 번호는 한국의 코드 넣어도 되고 중국의 회원 번호 넣어도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이게 한국말을 좀. 한국 사람 코드를 넣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분을 회원 가입해야 되는데 바로 위에 분이 중국 분이에요. 근데 중국 분이 코드가 중국으로 돼 있는 C 뭐뭐도 있고 한국으로 한국 국제 코드가 또 있잖아요. 33 얼마. 그 두 개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 후원 번호 적고 꼭 여기 확인을 눌러요. 확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서 내가 적은 후원인 그 성함이 꼭 이건지 김미연인지. 왜냐하면 여기에 번호 하나만 틀려도 진짜 다른 데로 가거든요. 요거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번호 하나 잘못 썼는데 어디 간지 몰라요. 못 찾아요. 그래서 요거 후원인 번호 적고 꼭 확인을 하면 여기 그분 이름이 봐봐. 이름 확인하기 꼭.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요거 꼭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질문이 있어요. 애터미 제품을 써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써봤습니다. 아니요. 요거 거의 다 써봤습니다. 해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에서 좋아하는 분류. 무슨 헤어케어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스킨케어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뭐 리빙을 좋아하는지.
요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아니면 기타 요렇게 체크를 하시고 두 개 해도 되고 하나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센터 선택. 센터 여기는 우리 한국에서 가입할 때 위에 분당탑이면 밑에 바로 분당탑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도 만일에 위에 분이 뭐 상해, 대련, 뭐 함흥이면은 바로 되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우리가 적을 때 그 선택을 주소지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여기다가 써요. 쓰면은 그게 나와요. 여기는 상해잖아요. 그러면 상해 우리가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저기 상해시 하면은 또 무슨 구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요게 나와요. 마지막에. 그러면 상해면 상해, 함흥이면 함흥, 함흥. 만일에 바로 위에 분이 중국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떠요. 내가 위에가 상해면 밑으로 상해가 바로 떠요. 근데 위에가 한국 분이에요. 분당탑이에요. 근데 여기다 선택해야 돼. 선택. 우리가 도시 무슨 구 요 세 개, 요 세 개를 선택하면 선택하고 바로 주석 회원 가입 누르면 그분이 아이디가 나와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애터미 회원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중국어로 나오고 그분이 성함하고 아이디가 나와요. C 뭐뭐뭐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서 사실은 중국에서 계보도 못 본다는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체크해 줘야 돼요. 가입하고 나서 바로 우리 한국 스폰서랑 상담 저기 통화를 하든가 해서 계보도 들어가 봐야 돼요. 이분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들어왔다고 확인하면은 끝이에요. 요거 회원 가입 절차 그리고 회원 번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아까 조금 전에 회원 번호 나왔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해요. 등록. 바로 그분 보고 유채소 들어가서 애터미 쇼핑몰 깔아서 한번 등록해 보라고 해요. 그때 거의 자기 휴대폰 번호는 다 기억하죠. 근데 이거 회원 번호는 못 기억해요. 그러면 회원 번호 아니고 여기 휴대폰 번호로 등록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회원 번호는 간직해 뒀다가 여기는 휴대폰 번호로 편하게.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 우리 전체 통일한 비밀번호, 그리고 여기 꼭 체크를 해요. 그리고 등록, 요거는 로그인. 로그인 하면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소는 뭐 거기에다가 입력해 넣어도 되고, 나중에 쇼핑할 때 입력해도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회원번호, 회원 가입 절차입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휴대폰 저기 할 때 닉네임하고 휴대폰은 본인 거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후원인 번호 꼭 체크. 그리고 센터 선택. 어떤 데는 이 이름이 비슷할 때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었어요. 상해 탑 문명 센터인데 여기 상해 탑 문 뭐뭐 센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심하게 봐야 돼요.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꼭 우리 요 센터 세 개 잘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따가 뭐 유채시 다운 안 되든가 아니면 뭐 이게 번역이 안 되든가 다 그 앱이 있거든요. 요즘은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서 이게 다 통역이 다 될 겁니다. 그럼 중국 회원 가입 절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요. 네. 우리 정말 재능 기부해 주신 우리 김미연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회원 가입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 간편하게 해놨다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주의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잘 하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확인이에요. 후원인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다른 데다 가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본인 보고 항상 전화와서 뭔가를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개념이 없을 시에 그 전화를 하려고 하지 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
확인 또 확인.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좌측에 사람이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우측으로 들어가죠. 우측에서 좌측 옮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옮겨지지가 않아요. 방법은 취소인데 그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한국처럼 잘못했으니까 옮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류 못 내고 뭐 어쩌고 하면 끝이잖아요. 전산상에서 하면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그나마도 다 가능성이 있죠. 고치고 어쩌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가입하라고 두면요. 그냥 후원인 번호 없이 막 가입시켜요. 되거든요. 후원인 번호 없으면 우리는 가입 안 되죠. 근데 중국은 돼요. 그러면 이제 떠있는 이 돌아다니는 그냥 예, 본사의 매출 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법적인 문제랑 연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면 다 이 후원인 번호가 있어야 되느냐? 너네 쇼핑몰이라며 꼭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나 구매 못해?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저희들 센터가 두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센터, 예,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센터 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대련 센터장님 강단단 팀장님은요, 우리 이정혜 본부장님 산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영찬 총장님 산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의들이 오잖아요. 센터 어디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박영찬 총장님 산하에서는 다 강단단 사장님 쪽으로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시든지 그러니까 지역하고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광호 본부장님 산하의 샤먼 하문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 한자로 보면 하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샤먼 여기 탑센터 여기 황릭나 사장님 그리고 상해 탑문련 센터장님은 우리 여기 앞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문옥국장님께서 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각자 이제 산하별로 센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